말하는 대로 이번 기는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대쟁투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죠. 근데 제가 그 총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총론을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예, 이 책을 지으신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크 헬리. 예, 마크 핀리 목사님은 어쩌면 모르겠어요. 한국 분들에게 그렇게 잘 알려진지 모르지만은 작년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2기에 그것도 2기 똑같은 기예요. 세 가지 그세 가지 우주적 기별이라는 주제로 계시록 연구를 했죠, 지난해. 근데 올해도 또 2기에 이분이 대쟁투라는 주제로 이분은 그 선교 왕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아주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선교도 하셨고, 지금은 리타이어 하셨는데도 어떤 교회를 맡아서, 적은 교회에, 로 가서 아주 교회를 크게 세우신, 유명하신 분이죠. 자, 총론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겪는 십자가 이 세 중에 하나가 빠져도 안 돼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많은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근데 이 구속의 경륜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구속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교회지만은 또 실제로 물어보면은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중심 주제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정로의 계단 그 유명한 책 정로의 계단에 주제가 첫 번째 일과의 주제가 뭐예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해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떠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책에서 우리는 이 주제를 발견하게 된다. 자, 이 화이프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모든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진리들을 갈바리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 가운데서 연구해야 하며 구주의 속죄라고 하는 놀랍고도 중심되는 진리의 빛 가운데서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갈바리 십자가 하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예수님. 상징하죠. 네. 그냥 십자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십자가는 강도도 십자가를 맺고 또 진짜 죄인들도 십자가를 맺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으신 십자가는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 속죄라는 구속의 경륜이라는 놀랍고도 중심되는 진리의 빛 가운데서 연구해야 된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게 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래서 천사들까지도 이 놀라운 사실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면은요, 이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뭐를 관통하고 있어요? 용,
사단을 없이 한다는 그런 뜻을 장로님, 가지고. PPT가 안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자, 넘어가죠? 아까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아니요, 보이세요? 지금도 마크 핀 지금도 첫 번째 목사님만 거로 보이세요? 있어요. 그래요? 네. 그거 이상하네. 안 돼요? 네. 제가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 지금 보이죠? 이게 지금. 대쟁투 네. 교과책 보여요. 네. 오케이. 지금도 보이죠? 대쟁투. 네. 네. 지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냥 대쟁투로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넘어가요? 예, 네. 지금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했죠? 십자가. 네.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기에 보면은 이 십자가가 지금 칼같이 돼 갖고 용을 죽이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같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넘어갑시다. 그래서 성경의 개관을 잠깐 우리가 보면은 성경이 관통하는 성경의 주제가 관통하는 그 아까 우리 화이트 부인의 말씀 같이 이걸 한번 잠깐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죄 없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 흠도 점도 없는 의인을 창조하셨죠. 근데, 3장에, 사람의 범죄로 죄가 들어오고, 구원의 약속. 본인 뭐야? 이과야? 그거. 이과야? 상과야? 이과예요. 이과입니다. 이과. 네. 구원의 약속. 여기 3장 15절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19장까지는 선악과 악의 싸움 중에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과 계속 유혹하는 사단의 역사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하고 또 유혹하는 사단의 역사, 미혹하는 자에게 미혹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멸망당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기 위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이 중에 제일 가장 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는 드디어 사단과 죄가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서부터 22장에는 예수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재창조. 그래서 여기에 1장, 2장에는 뭐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얘기가 나오죠. 천지, 여기 새 하늘, 새 땅. 근데 그 천지가 결국 죄로 인해서 손상됐기 때문에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시는 게 나오죠. 그다음에 제 1과에 보면은
지난주에 했죠? 여러분들. 장철 목사님이었나요? 네,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 그래서, 이 전쟁에는 항상 배후가 있듯이, 우리 영적인 전쟁에도 배후가 있다는 거죠. 그 배후가 선과 악,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인데,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죠. 자, 지난 기역절을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절이죠.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1차 싸움을 싸웠는데 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도우는 따르는 이 천사들하고 이 지구로 내려와서 오이자 사단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넘어지죠. 그래서 이 세상의 주권을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를 잘 드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36년간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받았었죠? 그때, 여기에 보면은, 이 임시정부가 생겼어요.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웠는데 그 이유는 뺏겨서 나라의 주권을 뺏기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나라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1919년에 임시정부를 상해에다 세우고 그 이유는 내적으로는 나라의 사람들이 어를 잃지 않고, 비록 지금은 압제 속에 있지만은, 언젠가는 해방된 데는, 그 희망으로 살수 있게 하면서, 밖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들에게, 힘을 구하는,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했었죠. 근데, 예수님과 침례요한은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다른 데 보면은 이것이 나오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을 어떤 천국인지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악귀를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은 무엇인가? 자, 은혜의 왕국. 그래서 아까 임시정부를 세웠다는 걸 얘기했죠? 이 땅에는 지금 누가 왕이에요? 사탄. 사탄이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왕국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왕국은 왜 세워졌는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천하자들 때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사. 부르시고 인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라 하심이시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운 은혜의 왕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어진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매일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긍휼하심. 긍휼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진 거죠. 이게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대답을 절대 안 하시다가 꼭 필요할 때만 하셨어요. 내가 왕이냐? 그러면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돼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이 은혜의 왕국의 이 토대는 어디에 있어요? 베이스는 진리, 말씀에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이 왕국을 세우셨고, 이 왕국에 속한 사람들은 내 소리를 듣는다고 그랬어요. 은혜 왕국 언제 완성되나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은혜의 왕국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은혜의 왕국이 처음에 세워질 때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들이 범죄했을 때곧 세워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은혜의 왕국이 세워짐으로써 그들의 이 목숨이 연장됐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신 거죠. 은혜 왕은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치 우리나라가 압제 때 상해 임시 정부를 세우고 사람들의 마음에 독립을 갈망하는 마음을 준것 같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의 존재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은혜 왕국의 시민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은혜의 왕국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주석 교리 예 보면은 창조가 아닌 구속 사업 위에 설립된 이 왕국은 거듭남, 즉 중생을 통하여 그 시민을 받아들여진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창조 때는 무에서 유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지만은 이 왕국은 은혜의 왕국은 구속 사업, 우리의 마음에 이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서 중생 거듭남으로써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시민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이라고 그 법을 정하셨다.
그 얘기는요, 거듭남은 선택 여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것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다는 거죠. 은혜 왕국의 2차적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2차적인 완성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2차적인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언제 이루어지는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 놓고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또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의라 하면은, 요한복음 16장에, 의라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그래서 이 처소는 이 거할 곳, 이것과 그 원어로 틀려요. 제가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틀린데, 이 거할 곳은 그냥 누구나 거할 수 있는 곳. 이게 대중적이죠. 그런데 이 처소라는 것은 국한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소는 어디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에 가서 중보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처소가 예비된, 마음이 준비된, 성품이 완전해진 사람들을 데리러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니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들의 그 형제들이 아직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죠. 그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다섯째인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업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재보증에 있었다. 동일한 격려가 마지막 큰 쟁투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14만 4천을 얘기하죠. 근데 이것이 계시록 6장 9절 인되는 거 다섯 번째 인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이거고, 그것을 설명한 이 화이 부인의 성경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왕국은 그 수가 차야 되는데, 우리들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수가 찰때 예수께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 대쟁투라는 주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자칫 우리의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인 거를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밖에서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고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꼴지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든지 아니면 사단을 닮아가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아니 그러니까 이번 주 말씀은 중심 주제가 사랑인가 이기심인가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는 지금 저 헤롯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헤롯 궁전을 다시 재건한 건데요. 이게 모형이죠. 재건한 게 아니고 모형인데 그 이스라엘 가면 그 모형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 헤롯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아름답고 찬란하게 지으려고 이 벽돌 하나하나 사이에다가 금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23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겠다고 황폐해지 버림받아 되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나오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렇게 위대한 성경이 어떻게 황폐됩니까? 그들은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왕국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래서 오늘의 이 제목은 여기에 사파에 보면 뭐예요? 예?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가? 아니면 나의 이기심으로 사는가?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우리 김절자 집사님 대신 우리 김경숙 집사님 해주시겠어요? 아이고, 우리 또 생각지 않게 또 갑자기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거를 벌써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할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요일 소재는 상한 마음의 구세주.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상한 마음의 구세주라고 표현한 게 조금 약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상한 정도가 아니신 갈기갈기 찢기신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 좀 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신 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약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뭐 우리 오장로님이 이제 앞에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주제 성경절이 보면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이 미래의 예루살렘의 멸망할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오고요. 마태복음은 23장 37절 38절에는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이끄시려고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거절을 하고 인간의 제때 마음을 고집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자꾸 이렇게 반대되는 삶을 살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5장 40절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렇게 얻어주시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 우리 이 죗된 사람들의 마음에 그 글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이걸 일일이 읽지는 못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포도원 주인 사건도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포도원 주인의 사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 수확을 위해서 주인이 자꾸 이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자꾸 그 주인이 보내는 그 사람 종들을 자꾸 때려서 죽이고 그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은 좀 괜찮을까 해서 아들을 보냈는데도 또 그렇게 해서 죽이고
이런 사건들을 보시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와 자비롭게 자꾸 자비로 초청을 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끝까지 포부 호소하시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 그 이런 모습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깨어졌고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그냥 눈물 정도로 가득했을까 아마 피눈물을 흘리셨고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세월 동안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의 손에서 백성에게 손을 내미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인자하신 사랑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한 결과를 바꾸기 위하여 항상 개입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경고를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를 맞을 거다 하는 그런 예언들을 듣고 하나님의 이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셨는데도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면 그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들의 반역을 따르는 결과가 그대로 나타내도록 보신다.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 무고한 아이들의 학살을 초래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무고한 백성들의 비극적인 죽음은 사탄의 소행이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은 무슨 마음을 주냐면 하나님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돼. 그렇지 니네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야. 심판하는 하나님이야. 너네들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 자꾸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연약성을 자꾸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또 예언을 주시고 대언자를 주셨는데 주셔서도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우리가 초래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일에 이 상한 마음에 구해진 것을 간단하게 이 구약 시대와 지금 현재 시대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사는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냐를 여기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말씀에서 우리가 그냥 구약이나 신학적으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대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말씀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하나가 아까 우리 오직자 장로님이 은혜의 왕국에 대해서 이 대답을 주셨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살아가는지 아닌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이 되어가는 거를 좀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현재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SDA 철치에 있는 우리 자녀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축복이 너무 많아요. 건강기별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다 주신 거를 이게 지금 그 옛날에 대언자들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려주셨듯이 저희들에게는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축복으로 받고 있는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고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어떻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현재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데 한번 여러분들의 이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거를 이렇게 아주 간단간단하게 나눠주세요. 여기는 워낙 뭐 인원이 많으셔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일요일은 제 소재니까 이제 제 시간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 대답을요, 네. 다 끝나고 다시 받는 게 어떨 거야? 아,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 네, 다. 왜냐하면 다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죠? 네. 그래,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는, 아, 제가 이를 소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인간의 세계관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엄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을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려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손을 내민 손을 잡지 않고 거절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받는 거지 결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게끔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앞에 나아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그다음에 그 네, 오늘 남인순 집사님, 네. 지금 이 시간은요, 월요일 섭리로 보존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 하에서 제가 느낀 바를 쉐어하려고 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엔젤레스에 가까운 벨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남인순입니다. 지금 먼저 오효근 장로님 너무너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이 과정 공부가 거기에 다 들어간 것 같아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경석 집사님께서도 일요일 문제를 아주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섭리로 보존된 그리스도인들 제목이 이렇잖아요. 그 TMI 제일 그 페이지에 보면은 세 번째 그것이 월요일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답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될것 같아요. 그 AD 70년 당시에 예루살렘 멸망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산상보훈을 읽으면서 120쪽 2페이지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세상을 무너뜨릴 언제요? 마지막 파멸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 시간 우리는 귀한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은 하나님의 뭐요? 와. 자비. 그 다음에는요? 은혜. 은혜. 섭리와 예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정책을 보면은 그 캐스티우스 갈루스와 로마 군대가 도시를 포위했다. 로마군의 공격이 임박해 보였지만 뜻밖에도 그들은 포위를 풀고 철수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캐스티우스 갈루스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죠. 그래서 우리 이 교과에 이렇게도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다 읽지는 않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0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던 약속된 징조가 주어졌다. 구주의 경고를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는 일을 막을 수 없도록 사건들을 그렇게 주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분이 시편 46편 11절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이는 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그 다음에 다른 분이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하세요. 두 사람이 읽어도 괜찮습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구절들은요, 위의 구절들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섭리에 대해서 무엇을 주는 것일까? 거기에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그 답이 거기 다 있죠? 두려워 말라. 네. 네. 이 위의 구절들은 우리가 두려워 말라는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많이 두려워하죠? 네. 우리 교인들은 특별히 예를 들어서 아유, 걱정하지 마. 그러면은 어떡해요? 그 걱정하지 마라 한다고 걱정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당신의 거룩한 뜻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에 따라 때때로 계획을 변경하기도 하시지만은 이 땅에 대한 그분의 궁극적인 계획은 성취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 투옥과 죽음까지 경험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탄의 악랄한 공격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여기에 계시록 2장 10절 아까 오장로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캐롤라인 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생명의 반을 내게 주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라. 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읽으신 구절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절들은 악의 세력과 우리의 싸움의 실태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 구절들은 위 질문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그리스도를 통해 고통스러운 시련과 심지어 순교자로 죽는 것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신다는 네, 개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입니다. 그 각 시대의 대쟁투 41쪽에도 있는 말씀도 있지만 그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쓰인 것을 이원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은 세상을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조금 더 크게 해서 읽을게요.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며 뜻을 이루시기 위해 또 안 보이는데요. 이 땅의 일들을 사단의 공격으로 가장 어려운 그 다음에 또 뭐죠? 시기에도 보호하고 계시다. 그분은 교회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일들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사탄의 공격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교회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책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교훈의 말씀이 있죠. 제 네. 밑에. 네. 그 교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느 분? 하나님은 세상을 네. 주관하시며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을 네. 다스리신다. 사탄의 공격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그분은 교회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교훈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대쟁투 41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분의 사업은 어떻게 해요? 꾸준히 끝냈다. 네, 전진한다고 했지. 그 일꾼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스탑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그래서 네. 여러분과 저는 많은 일꾼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기 과정책 27쪽에 보면은요 묵상하는 데가 있어요. 있죠? 네. 고통과 아픔을 알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를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또 생각하면 좋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계속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적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공부를 가르치고 또 서로 쉐어할 때 그 적용의 말씀도 같이 쉐어하면 좋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성경 기자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르치실 때 학생들에게 질문해 주면은 이 질문을 답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네. 저는 여기에 어떻게 답을 했냐면은 우리가 계속 약속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지켜 나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는 성경 기자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순순 네. 안순숙 집사님. 네네 감사합니다. 순입니다. 네 남인순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그 월요일 거가 이제 화요일이랑 이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집사님이 이제 저희에게 말하려고 하다가 그거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 히브리 11장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하셨는데 이제 저희들에게는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화요일 날 그 제목이 있어요. 박해 가운데 충성함 그랬죠? 네. 그런 박해가 있었어요. 이게 언제쯤 되냐면 AD 70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AD 70년 이후의 사건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그것이 이제 뭐 일요일 거였죠.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성 안에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래요. 네.
100만 명.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데서 죽는 사람 숫자에 뭐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누가 얼마나 죽었다면 굉장히 이건 뭐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때 그게 무너지면서 불에 타면서 죽은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도 월요일 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타이터스 장군이 퇴각할 때 그 성전 문이 열린 틈을 타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도망가서 보존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그 후에 이제 AD 70년쯤 지난 사건인데 엄청난 박해가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봤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응? 그렇게 힘차게 전도를 해서 하루에 몇 명이요? 3천 명. 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남자만 5천 명. 이런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쪽은 뭐 여러분들이 이 사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그들 마음에 이런 불붙는 선교열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그 다음에. 십자가 다음에. 성령님의 은혜. 그거보다 더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중간쯤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 것만으로 제자들의 삶은 변화되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얘기하시고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냐 뭐 이런 것도 하시고 이게 우리 일기 기역절 첫째 기역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나를 가리켜 한 말이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생선 있냐 뭐 이런 거 먹으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이런 거 말하지 않았니?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런 것들도 다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또 시편에 나를 이렇게 한 말이 바로 이런 거 사건들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 이 사람들이 용기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용기가 나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예수님이 그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그들이 이 약속을 힘입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회로 모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빌기를 마침에 4장 3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혀 같은 네. 성령의 것이 내렸죠. 네. 모인 곳이 진동했어. 진동하며. 네. 모인 곳이 진동해서 무리가 어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뭘 전했어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무엇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 그랬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했어. 아마 이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멘. 아멘. 자, 시련 속에서도 복음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신 걸 보고, 손에 못자국 보고, 얼마나 그들이 용기가 됐겠어요. 우리의 삶이 70이나 80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쁘게 용감하게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천연계의 대화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씨를 심으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지경에 이를지라도 낙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들이 어땠냐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 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8절에 보면 그 전에 무슨 사건이냐면 스데반이 순교당한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8장 1절로부터 8절에 보면은 사울이 아주 그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한 사건들이 나와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한 사건도 나옵니다. 그래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사울의 그 극심한 박해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이런 박해 가운데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것이 오히려 그 선교에 불을 붙였다고 그래요. 저는 아까 그 남인순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초기 교회가 묵상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초기 교회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런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었나? 제가 좀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그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말씀들이 그들에게 힘을 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박해와 어려움을 이기고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또 그 적용에 한번 봅시다. 마지막 때의 교회인 우리가 초기 교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역사는 반복되죠. 그렇죠? 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것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가운데서 그 초기에 교회가 성장했던 것 같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열심히 전파해야 되죠.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예언상으로 보면 엄청 어려운 일들이 많이 우리 앞에 닥칠 거예요. 지금도 또 그런 어떤 나라에서는 뭐 북한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초기 교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것을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스데반이 죽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것 때문에 아마 사울이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감의 교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순교자들의 재에서 오히려 풍성한 수확이 싹튼다 그러죠. 네. 우리가 박해하면은 참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이번에 기억절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하면은 이 씨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씨앗을 심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씨를 내 마음에 심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시고 네? 또 그분이 나를 참으로 도와주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정말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런 단톡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아, 네. 감사합니다. 배시여장 집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날 지역사회를 보살핌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시아 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요일날은 지역사회를 보살핌인데요. 먼저 지역사회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지라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한번 이거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해내려면 우리 힘으로는 벅차다 이런 난관이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기업절에 이미 약속이 나와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또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했고 그 특징들이 무엇이었나. 그 다음에 우리의 메시아 대신 우리의 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의 모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요일날 요약을 하고 그렇게 하겠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모본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특별히 예수님의 모본이 나오시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백성 중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본이 지금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본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니까요. 지역사회에서 우리 각자에 맡겨준 선교지라 생각하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하셨냐. 가르치셨다네요. 그죠? 넘버원 가르치셨,
들었어요. 가르치려면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그 다음에 넘버 2는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와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게 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미 약속하셨어요. 제가 시간이 되면 이게 성경 몇 절 몇 절이냐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약속을 이미 명령하셨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따르르니 손을 병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귀신도 떠나가리라 이거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백성 중에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사회를 살펴보면 이제 초기 교회의 특징과 활동을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날마다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서 집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부활하심과 자기들에게 성령을 내리심과 자기들에게 영생을 주심과 함께 하심을 찬미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특징들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9절 보면 그 우리가 현재 어떤 재산은 없을 수 있지만 베드로가 몸소 모범을 보였죠. 그 성전 앞에 미문에 있던 그 앉은뱅이를 고치면서 베드로가 가로되 사도행전 3장 6절 9절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부는 아니 초대교회의 모부는 활동들은 그 지역 사회에 필요를 예수님께서 너희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따라라 하신 모부는 실천을 했어요. 그죠? 이 앉은뱅이에게 필요한 건 고침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1절 7절을 보면 형제 가운데서 믿음과 이거는 이제 말씀 전하실 분, 또 구제하실 분, 또 의료선교 하실 분에게 탁탁탁 오르가 이게 정리정돈을 잘 하셨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구호하실 분, 구제 사업에 뛰어드실 분은 구호 사업으로 조직을 하셨고 요 초대 교회가 그 다음에 또 의료선교 하실 분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모아서 그걸 하게 하시고 이 제자들은 완전히 말씀에 전무해서 가르쳤어요. 이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활동과 특징을 보면 첫째가 이기심이 없는 너그러움으로 넘버 투 그들의 자비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를 지역사회에 나타내 보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을 받은 그 성화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관대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없는 재산을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이건 우리의 과제죠.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넘버 4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이 이런 거를 볼 때 아니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적이 아니겠습니까? 이적이죠. 의료사업이 막 일어나고 환자가 일어나고 부호사업이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이건 뭐 이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증거가 확실히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되면 우리가 우리 현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좀 이렇게 짚어보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도 나누면 좋겠지만 이거는 딱 7분만 우리에게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요일 날 요약을 해본다면 넘버 원, 예수님을 모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사도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이거를 자꾸 묵상하고 훈련을 하시면 좋겠고요. 넘버 투는 이 모든 활동 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없어도 천사들을 통해서 쫙 하루에 하실 수 있지만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여러분들이 구두자를 가져보면 아시겠지만 그분은 여러분들 희생하고 하시고 시간 돈 뭐 다 쓰지만 그분들 뭐 어프리시엘 하시는 분 몇 있던가요? 아니죠. 참 얄밉게 나가는 분도 많죠. 네, 솔직하게. 그러면 그럴 때에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못했던, 얄밉게 했던 거, 내가 죄인 될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오래 참으신 품성을 배우게 되잖아요. 우리 구도자를 보면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거를 회복하자. 또 죽기까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반역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하나님 속썩이던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넘버 투. 넘버 쓰리는 이거는 이제 과제예요. 사실 우리가 많이 실천해야 돼. 공동체에서 서로를 아끼고 돌보자. 실제 우리가 이걸 실천하자. 다음 주부터 하자. 그런데 이게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 안 하면 소용 하나도 없어요. 실천을 넘버 해야 되거든요. 우선 저부터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기억절에 나오는 이사야 41장 10절 내가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 두려워 말라, 이거 기억하시고, 넘버 2는 제가 사도행적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제가 이게 사진에다가 해놨는데 당신의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를 하려고 할 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이렇게 난관이 딱 봉착이 되면 낙담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협력하면 되겠다.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 궁휼히 여기셔서 각자 계신 교회를 궁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함께 하시면 아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겠구나 하는 기회로,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위기가 그 기회로 삼으셔서 이 말씀을 이게 산상보훈에서 제가 발견했어요. 이 말씀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께서 당신 자신의 사업을 이루시고 추진하실 것이다. 추진하시고 아멘. 이루실 것이다 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주광신 집사님 목요일. 네. 네, 장로님. 네. 저는요 이걸 준비를 못했어요. 못했지만은 하라고 하시니까 이 말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 사랑의 유산에 대한 그 말씀을 이 교재만 조금 네. 읽었는데 네, 네. 제가 그거 하면은 장로님이 해주시면 더 좋고요. 제가 하셔도 돼요. 네, 하세요. 응? 읽으세요. 아니, 왜냐면은 제가 준비도 안 했어요.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게 뭐야? 여기 사랑의 유산.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 13장 35절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또 요한일서 4장 21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13장 35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본보이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계명을,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 계명에 그 우리 주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하실 때 첫 10계명을 갖고 두 계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인간들끼리에 대한 계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너의 마음과 몸과 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딴 게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체적인 다 사랑에 포함되어 있는 아버지의 그 주신 계명의 말씀인 걸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또 여러분도 그렇게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하나로 모든 것이 통일돼서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바람이시고 우리 주님의 목표와 뜻이고 다 모든 것이 관련돼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남을 아프게 할 수도 없고 또 왜냐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남을 아프게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나를 아프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주님의 뜻과 목표를 이뤄드리는 걸로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순복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아멘. 말씀 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아유, 너무 훌륭하세요. 좋았습니다. 준비를 못하신 게 그 정도면 준비를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아유,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진짜 결론을 잘 지어주셨네. 사랑이 좋습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35절 전에 무슨 얘기가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그게 예수님이 그 어디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최후의 만찬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두고 가는 제자들이 안쓰러워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잔을 나누시고 떡을 떼시면서 당부하시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유산 아니에요? 유산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 네.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유언, 이제 유산이다. 그렇게 생각.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이라고 그랬죠. 그죠? 아멘.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아주 요번 과가 아주 여러 요모조모 이렇게 밸런스 있게 잘 설명된 것 같아서 요번에 맡으신 여러분들 또 맞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해주신 김경숙 집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번에 또 맡으면은 제 그 서론은 이제 줄이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이제 알죠. 정규 시간은 네. 7시 반서부터 8시 반이에요. 근데 한 지금 시간 9, 하는 건데, 네. 지금 그럼 얼만큼 했어요? 지금 1시간 반돼 가요. 그런데 이제 요뒤 시간은 없으니까 괜찮으세요. 뒤에 시간이 누가 다른 팀이 있으면 그렇지. 빨리 끝내야 되지만, 요뒤 시간이 없으니까 편히 하셔도 돼요. 시간이 되시니까, 대신. 그러면 이제 빨리 이제 뭐 스케줄 있으신 분은 그냥 가만히 나가면 되고요. 네.